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는 3단계로 격상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세 가지. 우선 2주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이 나오거나 하루 확진자가 전날과 비교해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도 3단계 격상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3단계 발령을 고민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서울 자치구들은 3단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사와 동주민센터의 통제와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당 등 감염 위험 시설 점검. 서대문구 관내 대표적인 상권 지역인 신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모든 상점들의 영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특히 식당의 경우 10명 이하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영업시간도 제한받게 됩니다.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 죽어라 하는 거죠. 문 닫아라는 말이지 이제. 안 그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집 4집 아닌데 네. 못하는 거지. 자치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3단계가 이뤄지면 공무원의 상당수가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하지만 점검이나 방역도 확대해야 해 인력 부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선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해버리면 그 상황이 손발이 마비돼버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는 정부. 자치구는 현장 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문제와 방역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